아니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때려? 머리 이렇게 날라오는데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신삼남이 뭐 어떤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비알 식스 비할 때 생긴. 아 발이에요? 손이 아니라? 네, 손 발. 아 제가 뭐 그렇지 자막이. 아 오른발이군요. 오른손이 아니라. 대에서 뒤로 하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발. 네. 이거를 보니까 안무를 치고 이렇게 하던데요? 벽공부에서? 그렇죠. 벽공부로 이제 상대를 막 멀리 날려놓고 벽에서 이거 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네네. 대회 때 보니까. 네네. 아 이거 한번 또 실전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게 뭐 전 또 벽공부에 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약한 게 없어요. 이 캐릭이. 네. 보면 이것도 딜이 세요. 벽공부 다른 네. 거 치고 세요. 또 무릎으로 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벽공부로? 너무 아파요 이건. 거기다 무릎 치고 한대. 네. 뭐 이런 식으로.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끝나는 캐릭이라서. 자 기본적으로 시동기, 다운드기, 마무리기를 배워봤으니까 네. 자 이제 세컨 캐릭인데 카지아로 저희가 정했잖아요. 네. 브루스와 카지아의 기본적인 국민 콤보, 각종 시동기에서 어떤 국민 콤보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콤보 리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띄우고 난 다음에 자, 어퍼 5월 커킥이죠. 네. 바운드하고 날아 같이 하고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뭐 티수카라고 돼 있는데 타수가 네. 한 대 남으니까 티수카 말고 그냥 티수카를 해도 되고 이제 뭐 흡분주를 해도 되고. 아 그러면은 마무리는 자기가 이제 너무 콤보들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쉽고 브루스 콤보는 센데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도 않고 세고 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보들 입문하기에. 네 입문은 좋다니까 이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어퍼를 띄우고 나서 안무로 가고 투포 다운드 한 다음에 안만 있는 거 해줬어. 늦게 해서 그렇죠. 아 늦게 해서 네. 투포 다운드 하 네 네 하고 나락 이타 하고 펀치도 아 이것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락 펀치로 해야죠. 나락 펀치로. 아 나락으로 했잖아 지금. 아 그렇군요. 의심스럽습니다. 태그 원. 아 태그 원은 없었구나. 태그 원 없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왜 안 되죠? 글쎄요, 저도 지금 좀 긴가민가 한데. 아, 너무 빨리 쓰신 것 같아. 아. 약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이상하게 네. 콤보도 EP를 써야 돼요. 근데 EP가 뭔가 마음이 편해. 이게 전형적인 풍신 덕후들이거든요. EP가 그냥, 어우. 단점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거.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게. 안 좋은 말로 반품이라 하거든요, 이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쪽에서만 하진 않는데 네. 이상하게 입시만 와야지 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근데 콤보를 왜 못 맞추죠? 뭐가 문제지? 너무 쉽다면서요 이거. 아 얘는 대시 후에 이거 안 되나요? 저... 안 돼요 이거. 아 얘 대시 후에 안 되는구나. 그건 진짜 시스템을 파괴하는.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풍신류는 대시 후에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텝이. 아 얘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몰랐네요 지금. 그거 됐으면 아... 어우. 이건 진짜 우주 파괴했을 캐릭이요, 진짜 이거. 웃기지, 웃기죠, 웃기죠. 제가 제일 웃겨요, 지금. 아니,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아, 이게 초풍처럼 이렇게 하면 안 나가네요? 스텝을 밟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브루스 처음 해가지고 예. 이게 스텝을 밟기 전에 이렇게 초풍처럼 쓰면 안 나가네잖아요? 처음 하진 않았어요, 저번 시간 때 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시간이 하긴 했죠. 2탄 원래 안 지져서 2탄 안 맞네? 아 2탄 안 쓴 거구나. 이거. 네네. 진짜. 이렇게 하고 나랑 2탄으로 바운드 한 후에 콤보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콤보를 배울 텐데 제가 콤보 리스트를 쫙 뽑아봤는데 네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간에 다 똑같아 다. 그렇죠. 더 높이 띄우면 더 센 걸 한 대 더 때릴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결국 똑같이 바운드 시키고 나랑 2탄 펀치하고 흑분주도. 그렇죠. 자 두 번째 콤보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요거. 대신 이렇게 가서 맞아드릴게요. 이거는 뭐. 해주세요. 저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일단 뭐, 보여드릴게요. 네, 콤보. 로우하고. 로우하고, 아이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손이 늘려갖고. 길을 모으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요. 제가 길을 모을게요, 그냥. 하고. 똑같이 나라 이사하고. 네. 흑분지도. 그렇죠. 좀 더 센 거는 이제. 알려주세요. 투포 이게 좀 더 세죠?
로아이보다 로아이보다 투포가 3인가 4 정도 더 셉니다. 아~ 데미지가. 제가 한번 볼까요? 투포하고 바운드 한 다음에 나랑 이렇게 하고 수비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 그리고 뭐 다음 걸 바로 넘어갈게요. 콤보들이 워낙에 국민 콤보고 워낙에 쉽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감별기입니다 이게 진짜. 네.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자, 세 번째 콤보 넘겨주세요. 자, 기상 더블 어퍼. 아,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아, 이건 대시를 살짝 좀 잘해야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하고 대시 로아이 다운도 해놓고 나랑 이타쿤즈. 와, 이거는 이거 다음에 대시 로아이를 맞추는 게 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네. 역시나 실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오른손으로 시작하죠. 아, 이게 하고 나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버릇이 안 돼갖고. 아, 왼발이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아, 이게 지금 머릿속이 너무 헷갈려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앞으로 하는 거지 이거.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블 어퍼도 왼손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 그렇죠. 아, 아, 이거 어렵네요. 아, 그럼 그래서 이게 그 뭐죠? 아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술 중에 후 나가는 그 바운드 있잖아요. 바사토에서 나가는 이런 거나 이런 건 미리 앞으로 해놓고 제가 누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미리 앞으로 하면은 하이킥이 안 나가고 이게 나가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치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해서 큰일이에요 진짜. 아, 뭐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아, 안 된다니까요. 참 이게 자세 잡히는 거 보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아, 또 죽이 나가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어, 제 캐릭이 뜨는 걸 보고 싶네요.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나랑 이타하고 크쿤즈. 네. 아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왜 안 될까요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네. 아, 안 익숙해도 해야 되는데. 그쵸. 인드라님이라면. 아, 인드라님이라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아, 답답해. 아, 답답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하려고 랩을 앞으로 대고 있어요 선생님. 아우, 야, 우리나라 사람 급하다니까요 진짜. 2타 많은 거 보고. 아우, 저 말 이거 어떡하냐. 2타 많은 거 보고 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왜 굳이 자꾸 앞으로. 그러니까. 어.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믿어보겠습니다 뭐. 오케이. 마음이 급하면 안 된댔죠? 마음이 급하면 안 된댔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 자리에 짐을 싸야 돼요. 허공을 쓰는 나락이네요. 아, 진짜. 허공을 쓰는 나락. 이렇게 늦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흑분지도 빨랐어요 흑분지도. 아우, 답답해. 답답합니다. 대시를 안 하면 아예 안 맞네요. 그렇죠. 대시가 성공해야 되는 무조건. 네네. 아, 이거 너무 쉽네요. 이제 와서 너무 쉽다. 어, 이게 나락 후에 아까 그 정면에서. 네. 뛰었을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락하고 나서 이거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나락 이후에 이걸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캐릭터마다 보면. 네. 그 서브 캐릭터가 태그 콤보를 넣어주잖아요. 네. 그 이후에 움직이는 그 딜레이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아, 이게 제어권이 넘어오는. 네, 제어권이 넘어오는 타이밍이 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이 나락 이탈을 한 후에 이게 바로 어느 타임에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시범을? 이게 사실 누구 다 당연히 넣어야 되는 콤보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콤보인데 진짜. 아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인드라님은.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네. 실전에서 못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안 되면 실전에서 못 친다는 얘기인데. 아, 실전 아니라도 못 쓰면은. 그렇죠. 노답. 아, 왜 왜?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오늘서. 어, 왜 형님? 저 한 잔 때려주세요 선생님. 때려주세요. 괜찮아요. 뿅만치 어딨죠?
장비. 아 이게 네. 제가 지금 맞아야 돼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선생님. 어제 뭐 잠을 별로 안 주무신. 네 어제 이삿짐 싸느라고. 아 진짜? 네. 네. 아니 너무 약해 선생님. 진짜 세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맞아도 안 되는데 선생님? 맞아도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와. 우리나라 사람은 맞으면 잘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1초 쉬었다 할까요? 나락을 네. 맞고 난 뒤에 네. 천천히 해야 돼요. 진짜 맞을 때 이미 막 스텝을 넣으니까 꼬여서 안 나가는 건데. 저 2핀 해도 돼요. 네. 이번에 나 2핀 해도 돼요 진짜? 펀치를 맞고 2핀 사면 쉬워요. 더 킥을 넣으세요 그냥. 2핀? 이거 어려운데? 근데 2핀 사면 이상하게 저는 네. 그냥 안정감, 풍신류가 아니어도 네. 이상하게 2핀 사면 안정감이 있어요. 아니 고질병인데 이상하게 2핀은 저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늘 때도 쉽고 이상하네요. 이것도 아까 로우 대시로우도 잘 안 맞았잖아요 EP에서는. 네네. 이상하게 EP에서 저는 옛날부터 쉬워요 그냥. EP 좋아하시나봐요. 뭐래도 EP가 좋아요. 콩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타이밍 정말 어려운데 저. 나락 이후에 내 몸이 언제 딜레이가 풀리는지 되게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나락 느낌이. 펀치 맞고 네?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진짜. 한 번 더 볼게요 제 옆에서. 네네. 하고 손모양 펀치를 맞추고 스텝을 그러니까 넣으세요 그냥. 또. 이 스텝이 풍신 스텝으로 풍신 스텝이 아닌가요 혹시 커맨드? 맞아요 풍신. 그러니까 펀치를 다 맞았을 때 캐릭이 그때 이렇게 넣으시라고요. 맞기 전에 넣으니까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이고. 아까보다 나아요. 그래도 나갔으니까. 이런 건 막 나가진 않았어. 아,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생각보다. 거기다가 아까 정면에서 맞을 때보다 네. 측면에서 맞을 때가 이게 더 낮다고 그래야 되나? 그 높이가 좀? 조금 다르죠. 저 1핀 못해요, 이거. 1핀 병 걸렸어요, 저. 전형적인 네. 약간 전형적인 콩.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대쉬, 또 대쉬 했어요. 아, 또 대쉬 했어. 대초 없잖아, 대초. 캐릭을 미드라니까요? 대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걸로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가는데. 아, 자, 라스트 세 번. 라스트로 가죠. 세 번. 네. 지금 답답해 합니다, 이제. 네. 근데 EP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자. 왔어. 아, 횡신하니까 이렇게 돼요? 아, 이런 건 얘기해줘야지, 미리. 아, 왜? 선생님,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세요. 아, 왜 마음대로 횡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길래. 아. 여유가 있길래. 맞아. 아니, 이렇게 쉬운데, 이피는. 넘어가죠? 네, 노다. 저거. 네. 나랑 2타 후에. 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피 바꿔. 자리도 바꿔야 돼. 네, 바꿔야 돼. 이거 한 시집갈 때도 바꿔야 돼.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루답이니까 네네. 저거 지금 어차피 제가 흑분 지도를 못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할래요. 어, 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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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콤보 깔끔하게 좋아. 아 깔끔하네. 왜냐면 이 선달 때려야 돼. 흑분 지도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깔끔할 수가 콤보 없어. 이후에 몸의 딜레이가 너무 커가지고 네. 이 선달 넣기 어렵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어차피 인드라님의 이 생각은 네. 맞추고 바로 더 킥을 이즈 걸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떨궈 놓고 그렇죠. 시간이 4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자 바로 다음 콤보 가보도록 할게요. 미치겠네요. 아, 이건 좀 쉽네요. 니런처 이제 뭐 똑같아요. 니런 네. 그러니까 높이 뜨면 센 걸 때리는 거죠. 그래. 니런처 한 번 더. 뭐 이건데 바운드. 이거는 이제 3 서브가 네. 3타 기술을 쓸 때 쓰는 거고. 아, 4타 때 더 아픈 거. 네. 4타 때는 뭐 로아이가 쉬워요. 왜냐면 이건 대시를 안 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되거든요. 투포는 대시해야 돼요? 투포는 이제 살짝 진짜 살짝 대시. 아 그러니까 무릎스가 카지아랑 할 때는 카지아가 태그 콤보가 2타짜리니까 네. 흑분지를 넣을 때 앞에서 4대 때려도 상관없다. 그렇죠. 4대 때려도 아. 하고 나랑 하고 아 흑분지 타이밍 너무 어려운데 저. 제가 그냥 한번 띄우고 그냥 흑분지만 해볼게요. 네. 아이고 오른발이죠 이거. 아. 이게 미치겠네 흑분지다 진짜. 아니 펀치를 때렸을 때 더 킹을 넣으면 된다니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 아. 펀치 때렸을 때 더킹은 미리 들어가고. 아, 스텝만 들어가고 버튼은 나중에. 따라. 네, 그렇죠. 스텝만 넣어놓고 버튼은 나중에. 왜냐하면 더킹 들어간 걸 봐야 되니까. 아. 자, 그럼 콤보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리런처 이타후에 오리발을 안 해도 되고 타수가 하나 말아도 되니까. 네, 네. 뭐 로가이. 일단 쉬운 거 로가이로. 네. 이상하게 로가이 좀 이게 나와가지고. 2피니까 괜찮아, 안 나와. 2피니까 안 나와. 하고. 한 번 더 하고. 자, 니런처럼 바로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아, 이게 니런처가 딜레이가 짧아요, 생각보다. 네.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쓰자마자. 네. 나가요, 그냥. 하고, 바운드 하고. 나라? 할 수 없는데, 행진했죠, 제가. 그렇죠. 아. 인드라님이 학습 능력이. 죄송합니다. 좋아야 되는데. 하고. 오! 아, 왜 놀래요? 왔어. 아니, 별거 어렵지도 않은데 왜 놀라세요? 아, 이거 놀랄만 한데, 지금. 아니, 왜요? 지금 이걸 넣으려고. 아니, 이걸 넣어. 20분 동안. 아니, 왜냐면 이걸 넣죠? 네. 아까 이것도 넣어요, 이제. 그 느낌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그 느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이게. 챗바퀴입니까, 이제? 이제 그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어. 챗바퀴. 자, 이 느낌은 2피에서 알거든요, 네. 제가? 2피에서 한번 살려보죠. 알죠. 이 느낌. 살려보죠. 이 느낌을 하는 거예요. 살려봅시다, 한번. 이런 식으로 안 말해도 돼. 왜냐면 안 말할 수 있는 상대와 아까보단 나 진짜 상대와 내가 기존 뒤 상태잖아요. 뒤 상태에서 서로 커피 잊은다며 이런 게 진짜 아까보단 나 네. 자, 니런처 한 번 더 한 번 해볼까요? 라스트 한 번 드릴까요? 아까 그 이거 투포 한번 해볼까요? 아 예, 투포 니런처 하고 네. 대시안을 투포하는 건가요? 대시 안 하고 온가요? 니런처를 바로 맞춰야 약간 높이기 때문에 대시를 해야 돼요? 대시는 한 요 정도 지금 보이죠? 짧게. 진짜 살짝. 아 이렇게? 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니런처, 니런처. 아 그렇게 하면 아 니런처를 훨씬 빠르게. 근데 니런처 진짜 좋아. 빨리 나가요. 네. 이게 자 그냥 맞자마자 말아보세요. 이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얘가. 그쵸. 근데 이런 큰 기술들은 쓰고 나서 딜레이가 커서 좀 이따 써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 기술이 좋은 게 모션이 네. 작아서 하다 맞는다.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에도 이게 심어놓는 기술이잖아요. 약간 브라이언 그렇죠. 커키처럼. 약간 심어놓는 기술. 심어놓으면 들어와서 꼭 만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러면 안 맞고 이러면 좀 빨리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시 투포 그것도 느려요. 네, 안 할게요 그냥. 네. 그냥 로아야 하세요 그냥. 오! 어? 대시 안 해도 맞는데요? 바운드, 그 바운드가 안 돼요. 아 그래?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시를 해서 해볼게요. 오 선생님 모르는 게 없어. 살짝 대시했으니까 맞는 거고. 아 대시했어요. 아 또 대초했어요 대초. 버릇됐어. 대초가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인드라님은 마무리를 네. 지석화라고 하죠 그냥. 지석화하고 난 신을 걸겠다 그냥. 아 이게 꼭 마지막에 나와서 대초를 하네. 네네. 대초하는 게 스텝이 안 밟히는데.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콤보 갈까요? 다섯 번째 콤보. 다섯 번째 있습니까? 네. 저희 완전 많아요. 한 20몇 개 준비했는데 존풍이 아까 아하. 그 뭐였죠? 더킹 어퍼. 네네. 더킹 어퍼.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무릎이 이 왼 무릎보다 양 무릎이 더 딜이 세죠? 좀 더 센데 약간 타이밍이 있어 이 콤보는. 왜냐면은 네. 바로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데. 아, 그러니까 오리발이 아니라 지금 또 투포. 타수가 근데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로아이가 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맞고 브루스가 딜레이가 늦게 풀리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콤보들이 네. 원래는 이제 세컨 캐릭터 브라이언을 하려고 해가지고 브라이언이 빌로그 3타인데 맞아요. 지금 카지아는 나락 2타니까 네네. 한타가 적으니까 오리발 찍기가 아니라 로아이 후에 바운드 시킨 것 같다. 네. 아 존풍 무릎 그쵸 원래는 하고 로아 2차 바운드 시켜놓고 나라 2타 하고 스폰지도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존풍하고 무릎 2타 벌써 시작했네요. 하고 나라 2타 하고 스폰지도 이렇게 아 1타만 눌렀네요. 웬일이요? 아유 근데 느낌 알았어요. 나라 2타 한 다음에 버튼을 빨리 누르지 말고 네 나라 2타 한 후에 스텝만 미리 밟아놓고 버튼은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너무 쉬워요 게임이. 자, 머리는 아는데 스톤이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네요. 아, 정확하신데요? 네. 나이타하고 흑분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흑분지가 기본적으로 거리를 좁힐 필요가 없이 네. 전진을 높이 하니까 제가 굳이 대시나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너그럽게 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급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브루스를 믿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또 한국 사람이 하기 힘든 캐릭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네. 국민이 아니신가 하는 제가 네네. 넣은 콤보인데 다 100이 넘어요, 데미지가. 그렇죠. 거기다가 얘는 뭐 뛰으면 100이에요. 이런 걸로 때렸을 때 막 한번 맞아줄래요? 이런 걸로 때렸을 때 보면 각이 이렇게 틀어진 각에서는 사실 여기서 콤보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그렇죠. 뭐 주은 이런 애들 좀 네, 나오고. 네, 맞아요. 이렇게 때려도 막 아까 보니까 90 데미지가 나와요. 네, 맞아요. 거의 100 거의 100 나오는 네.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브루스 자체가 저같이 좀 손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애매한 사람들도 쉽게 쓰는데 데미지가 엄청난 엄청난 조합이다. 브루스와 카자가 정말 그냥 네. 운영하는 실력만 보면 못하는데 네. 한번 뜨니까 막 콤보 넣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내 콤보 리스트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네. 무릎 배재현 선수가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좀 어려운데 브루스 카자저를 넣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콤보가 있다. 뭐 이 캐릭은 브루스 시작으로 브루스 시작으로 네. 그러면 뭐 거의 사실 뭐 브루스 콤보는 아까 보여드린 그게 거의 다예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그럼 다음 주에 잠깐 생각해보니까 기원초 해야겠네. 기원초 가능한가요? 저 그때 태그 원 때도 삼 아니 그러니까 태그 원 때는 저도 50%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한 제가 저번에 연습했거든요. 30분 동안 한 6번 30분 동안 30분 동안 한 5분에 한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촉풍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 뭐죠? 무적 촉풍 똑같아요. 그냥 촉풍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원처럼 EP에서 쓰니까 인드라님 잘하실 것 같은데 EP니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그냥 하세요. 지금 살짝 맛보기 한번. 아이 굳이 해야 돼. 이런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브루스 카지아로 조금 이거는 간지난다. 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콤보 멋있다. 브루스는 이게 약간 좀 좋은 게 자 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네 가만히. 측면에서 뛰었을 때 네. 아프게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운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캐링 그레시는 이렇게 반시계로 때렸을 때 네. 아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네.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와! 요 정도? 그러니까 해본 적은 아닌데 이렇게 네 돌아온 게 있어요. 오 이거 그러니까 반시계로 앉아보실래요? 반시계 됐을 때 띄우고 잽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로하이 정면으로 가운데. 축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하는 분은 알아요 이렇게. 순간적이 순간적이 그렇죠. 측면에서 뛰올 때 바운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이제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축을 이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너무 고급 팁이라 네. 아직 저같이 국민이 아닌 사람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게시판을 좀 읽어봤는데 네. 국민들 원래 못 쓰는 콤보라는 얘기 있어요. 배지민 선수가 일부터 알려진 콤보들이 초초 마두이타 후에 뭐 마두이타 대추 이런 거 네. 국민들이 원래 못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아니 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콤보들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다 해요. 근데 그 아마 해외에서 보고 이제 게시판에 그냥 글 남기신 분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2부에서는 지금 무릎 배재민 선수가 가르쳐준 이 베이스를 토대로 제가 브루스를 플레이하고 네네. 그리고 무릎 선수가 카지아를 카지아로 오늘도 그 저번에 그 VJ 스나이퍼 그분 기억나세요? 아 예예 예. 3대0 이겼어요 그분. 아 진짜?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만났거든요. 네. 3대0을 개털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면 네. 이게 2부에서 무릎 선수가 그냥 카지아를 다 이겨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맞서치를 못하게 카지아 버스 한번 태워드립니까? 대신 버스 타기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셔틀을 배달시켜놓을게요. 도시락 모양으로 잠시 2부에서는 또 철갑결혼의 꿀 묘미라고 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죠.